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이저스. 네,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네, 노말 가차에서 애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네, 신규 레인저가 노말 가차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한정판 네, 요런 것들이 나와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노말 가차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고요. 계속 달립니다. 레이 안 나왔고요. 나올 때까지 댄 나올 때까지 댄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달릴 거예요. 제이슨 댄서 부장님 스카우트 헌터 제이코 핑크홀릭 제시카 역시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나온다곤 하는데 안 나오네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선물 모두 받기 해주고요. 5점 우포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의 선물 상자 슈퍼 레이너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라이너의 라인레인저스. 네, 현재 플래티넘 1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저한테는 지금 상태에선 플래티넘 1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는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런 것 같고요. 우선은 친구에게 헬프 보내기 이걸 받아놓고,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노멀 가차에서 리자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가차가 하나 나왔다, 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는 늘 그렇듯이 마법의 미로큐브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마법의 미로큐브. 자,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분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에는 바로 이 친구죠. 네, 저 화살 쏘는 저 친구예요. 자, 조성호님과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라인레인저스. 네,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는 라인레인저스입니다. 자, 일단 오토를 돌리고요. 친구를 불러주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우리 레인저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우리들은 강하다, 이 정도 말씀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크리스마스 S님과 같이 갑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살린 분이시죠, 우리 S님입니다. S가 산타의 S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자, 코난의 강철의 연금술사 너무 강력합니다. 빠르게 레벨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비로즈님이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살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야,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라인레인저스. 네, 돈이 너무 많이 모여요. 돈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자, 업그레이드 이제 미사일 요거 올리는데 돈 다 쓸 거예요.
엄청나죠? 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30만이 넘었고요. 돈을 많이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미사일 다 업그레이드했어요. 자, 미사일 다 업그레이드했고요. 그 다음에는 타워 체력입니다. 돈 다 써도 돼요. 코인 어차피 쓸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타워 체력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다 끝냈으니까 다음에는 타워 체력을 끝까지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요. 돈은 어차피 금방 모이니까 네, 금방금방 모아서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 요 3개만 업그레이드 다 하고 나면은 시간이 엄청 남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사일 충전 시간 감소 이런 거 꼭 좀 해주고 싶네요. 자, 공격력은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다시 돈을 모으려면 계속해서 거기를 돌면 돼요. 미큐를 계속해서 돌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 미큐를 요즘 돌면서 느끼는 게 돈이 감당이 안 돼요. 네, 도저히 뭐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라레 살리기 운동을 하고 계신 정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레 살리기 운동 같이 해줘야 되죠. 라인레인저스 살아나야 됩니다. 오, 리자가 굉장히 원거리네요. 리자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틀만 출석하면 리자를 받습니다. 출석 이벤트 있죠. 상당히 원거리고 왠지 물리 공격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돈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뭔가 살리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데요. 라이너 최고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화살 한 방에 하나씩 무너져요. 대단합니다. 자, 50만의 코인을 얻을 수 있고요. 벌써 100만이 또 넘었어요. 이렇게 돈이 잘 모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냥 계속 모여요, 계속. 네,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레인저스, 이번엔 가수 한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잠들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과연 어떤 선물이 왔을까,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그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50만의 골드를 손에 넣고요. 자, 이렇게 골드가 많이 나오니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타워 체력을 또 막 올릴 수 있어요. 체력을 좀 나중에 하자 싶으신 분들은 미사일 충전 시간 감소 네, 이걸 올려도 되고요. 어차피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충전 시간 감소부터 해볼까? 아니다, 그냥 타워 체력부터 올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130만이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보여드리면 크리스마스 때 계속 업그레이드만 보여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 모습이 좀 변했죠? 이쯤에서 네, 잠시 멈췄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다시 코인을 다 썼고요. 네, 타워 HP가
이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자, 마스터 38레벨까지 올려놨어요. 아직 슈퍼마스터가 남았고 그 다음에 울트라마스터까지 남았기 때문에 코인은 계속해서 필요하겠지만 코인은 계속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페셜 스테이지 한 바퀴 더 돌면서 강철의 연금술사 한 바퀴 돌면서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더 멋있어진 우리 야식님과 함께 가면서 좀 더 멋져진 우리 타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이 변했어요. 모습이 변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훨씬 더 예쁘게 변했어요. 네, 전체 체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 강철의 연금술사 혹성 꽤 버티는데요. 네, 하지만 기분 탓이었습니다. 조금도 버티지 못하는군요. 끝났어요. 아, 여긴 돈을 정말 적게 줍니다. 무지개 양파밖에 안 주면서. 네, 하지만 리자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길드레이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아이고, 다 죽었네요. 아이고, 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다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자, 얘네들이라도 때려줘야 되겠죠. 자, 갑니다. 자, 과연 이 친구는 얼마나 더 버틸 수가 있을까요? 물머스탱, 아스카까지. 에드워드 엘릭이면 충분하고요. 자, 뭔가 스킬 비스무리한 걸 쓴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오, 역시 저 친구가 저 무적 스킬을 쓰기 때문에 저게 되게 무섭죠. 자, 이제 데미지 슬슬 들어갑니다. 슬슬 들어가요. 데미지 슬슬 슬슬 슬슬.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버티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엘릭이 제일 먼저 달려갔네요. 네, 고작 620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5천만, 6천만 정도 데미지 주더라고요. 네, 포세이라 기준으로요. 썬더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가 앞으로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되게 아프거든요. 맞아보니까 느껴질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아프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950만 정도 데미지를 줬네요. 자, 그리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 친구를 잡으면 되겠다. 네, 우리 콘도를. 자, 이 친구 매너가 없죠. 바로 앞으로 나와서 압박하는 걸 보면 매너가 무시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렇게 앞으로 와서 하는 게 저게 매너가 없는 건데. 저봐요. 되게 매너 없어요. 얘를 못 잡으면은, 그쵸. 못 잡을 리는 없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못 잡을 이유는 없죠. 와, 정말 깡패들이 가득합니다. 끝났네요. 길드레이드도 시원시원하게 끝내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자, 이제 리워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르부터 받아볼까요? 방어구. 둘 다 4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 토끼 모자, 가마나 오리띠 다 4성밖에 안 주죠? 네, 원래 이렇습니다. 자수정 뱅글 다 4성이고요. 이번에 수호신 보호를 얻게 됐네요. 포세이라입니다. 오, 구름 날개 신발 이동 속도 9. 쟤네 레전더리네요. 6성 나와주나? 아, 5성. 아우, 5성이고요. 그 다음에 레전더리입니다. 천사 날개 열쇠가 있죠. 해골파이어 헬멧. 아, 둘 다 5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길드를 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하시나. 아, 유니엄마님, 그리고 노현미님, 이승현님, 이호진님, 잠깐만요. 길드원 관리해서 또 이제 접속 안 하시는 분들, 아, 크리스마스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시 접속해서 나가시려면 굉장히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나가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100일이 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재밌게 게임하다가 또 질리면 안 하는 거고, 그쵸? 그러다가 또 라인레인저스 또 해보고 싶다, 그럼 또 재미 붙이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임이든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가입 신청으로 가서 정경원님, 성현님, 네, 김호중님, 아래쪽에 이준영님, 네,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더는 없네요. 자, 계속해서 가입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구요. 불멸의 전설 라이너TV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한정가차 지금 뽑을 차례가 됐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5+1. 자, 새로운 아이디를 뽑기 위해서 5+1 가차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5+1 가차 뽑기 진행. 간다 간다 간다. 총 6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튜버 에드워드, 두 번째 화이트 위치 클라라. 아, 근데 아, 이건 많은데. 자, 아무튼 지금 나쁘지 않아요. 두 번 더 나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신캐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신캐 마버스 케빈. 자, 한 번 더 신캐를 원해요. 신캐 나무통 에드워드. 자, 그 다음에 신캐 스카이라이더문. 마지막 얼음낚시원 브라우니입니다. 망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신캐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금 신캐가요, 신캐 지금 가야 되는데요. 이게 자, 봅시다. 일단 신캐가 새로 나온 캐릭터가 이게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신캐가 뒤로 쭉쭉 가요. 자, 크리스마스 신규 캐릭터, 제가 너무 보고 싶은 크리스마스 신규 캐릭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가챠를 돌렸는데 가챠 운이 대단하다고 알려진 라이너 답지 않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좋습니다. 뒤로 계속 가봅니다. 자, 산타 제니, 그리고 골든벨 제니인데, 아, 제니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 제니를 못 뽑았네요. 아, 제니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안 나왔습니다. 제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PVP 하시는 분들 중에 제니를 뽑으신 분들이 있나, 쓰시는 분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 오, 홍장미를 써요. 바람의 옷을 입히고 어둠의 신망치를 입힌 다음에. 오, 홍장미 괜찮은 거 본데? 얘는 뭐 원래 괜찮죠?
와, 체력을 많이 강화시켰군요. 아, 로이의 장갑 이게 좋구나. 아, 대총통의 장갑은 엄청난데요 이거? 와, 진짜 장비가차 뽑아야겠다. 알폰소 엘릭 대총통 로이의 장갑. 와, 진짜 장비만 잘 뽑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 곤들맨 젠이 여기 있네요. 자, 이때 볼까요? 징글벨 스킬 회피율 기대. 거대 캐롤포 공격력 1500%, 적군 무적 스킬 해제. 와, 대단합니다. 아, 그 다음에 요거 쓰고 계시네요. 네, 할로윈 셀리를 사용하시네요. 근데 체력만 많고요, 아마 버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밀잠수 한번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파르바티 제시카. 네, 메인 딜러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탱커인 것 같고요. 딜러는 얘네들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법 공략 300. 와, 달의 여신 대박인데요. 자, 아무튼 뭐 저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게 마법 공격은 228이라서 좀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좋은 장비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많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로 가서 새로 얻은 장비를 보면 우리가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아, 바로 이겁니다. 아, 52%짜리가 나왔어요. 52%짜리면은 상당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때 한번 요거는 굴려봐야 되겠죠. 39, 37. 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30%, 50%, 32%. 52%가 제일 좋은 거라서 요거는 한번 올려볼만 합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 외에는 그다지 우리가 지금 키워볼 만한 게 없고요. 네, 장비를 좀 봐봐야 되겠어요. 설정수. 그렇습니다. 별로 새로운 건 없죠? 네, 새로운 건 없다. 아, 요거 치명타 확률의 물리방어력 생산 미네랄 비용. 자, 강철연금술사를 뽑은 건 좋은데 그렇게 막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막 좋은 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는 장비 가차를 꼭 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레인저스 크리스마스 특별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2부 전야제고요. 네, 내일 또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